시즌의 4분의 1이 지나는 시점, 서부 컨퍼런스 1위를 기록 중인 팀은 덴버나 피닉스가 아닌 놀랍게도 미네소타 팀버울블스입니다. 당당히 서부 컨퍼런스의 강호로 성장한 미네소타가 자이언 윌리엄슨이 버티는 뉴올리언스 원정을 떠났습니다. 자이언에게도 고베어와 타운스가 있는 미네소타는 부담스러운 상대. 지난 토너먼트 4강 대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야 하는 뉴올리언스는 잉그램의 드라이빙 덩크와 CJ 맥컬럼의 엔드원을 빠르게 보태며 초반부터 기선제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자이언 윌리엄스는 저돌적인 돌파로 자유투를 얻어냈고 스크린을 받고 속도가 붙은 그를 반칙 없이 막긴 어려웠죠. 시작 3분 만에 파울 트러블로 벤치에 들어가는 루디 고베어. 미네소타는 고베어가 없어도 공격에선 큰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대로 수비에선 그의 갑작스런 이탈이 아쉬웠고 타운스가 혼자 버티는 페인트존은 자이언이 공략 가능했습니다. 이미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없는 가운데 고베어까지 파울 트러블에 빠진 난감한 상황. 밀리던 미네소타는 카일 앤더슨의 느릿느릿한 드라이빙 레이업과 리그 최고의 백업 빅맨 나지리드의 득점으로 맞불을 놓나 했지만 뉴올리언스는 수비 하나로 정식 계약을 따낸 호세 알바라도의 명품 디펜스로 상대 기세에 찬물을 뿌렸고 자이언 윌리엄슨의 풋백 덩크는 미네소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잠시 쉬고 돌아온 그는 리그 1위 팀의 골밑을 의식하지 않았고 한동안 보기 어렵던 자이언의 블록이 1쿼터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Yep. 그러나 2쿼터가 되자 강제 휴식을 마친 고베어는 다시 돌아왔고 고베어와 리드가 가동된 미네소타의 골밑 생산력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나즈리드는 자이언이 벤치로 간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리드의 득점력은 역시 백업 빅맨이라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고 고베어가 버티는 페인트존은 상대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원정팀도 격차를 시원하게 벌린 건 아니었고 주력 선수들이 들어온 뉴올리언스의 경기력은 점점 회복되었죠. 심판들의 하드콜에 약간 말린 미네소타 선수들이 연이은 턴오버를 범하며 스스로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 동안 자이언이 복귀한 뉴올리언스는 잃었던 주도권을 되찾아옵니다. 알고도 막기 힘든 그의 왼쪽 공략은 미네소타에게도 버거웠고 뉴올리언스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계속된 골밑 폭격과 브랜든 잉그램의 3점으로 스코어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자이언 윌리엄슨의 페인트존 득점. 로테이션상 고베어가 빠진 미네소타의 골밑 수비는 헐거워졌고 이런 전개는 수비의 팀 미네소타에게 어울리지 않는 양상이었죠. It'll be a three for Brandon. Glass, he's got it. Called the glass and gets it. 그리고 여기서 나온 브랜든 잉그램의 딥3 버저비터. 전반전 최고의 마무리에 성공한 뉴올리언스는 7점 차로 앞서갑니다. 미네소타로서는 발빠른 반격이 절실한 3쿼터. 하지만 후반전 그들의 첫 포지션은 트래블링 엔딩이었고. Unaware where it's coming from. Zion on the spin. Whoa! What a finish! 타운스와 고베어가 대놓고 버티는 골밑은 자이언에게 진압당합니다. 자이언 제어를 위해 꺼낸 지역 방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순간. 설상가상 고베어에 이어 타운스도 3쿼터 초반에 파울 트러블에 빠져버렸죠. 빅맨진이 반칙 이슈에 놓인 그들의 수비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수비로 늘 지적받던 자이언은 얼떨결에 한 스틸에 이어 자신이 만든 포지션을 특유의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무렵 고베어는 자신의 많은 반칙을 의식하고 있었고 3쿼터 8분경 4번째 파울을 범한 그는 벤치로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후반전 분위기가 떨어진 미네소타에겐 큰 악재였죠. 선수들의 고른 활약 속에 12점 차로 달아나는 홈팀 뉴올리언스. 타임 이후 미네소타는 어렵게나마 추격에 들어갔지만 자이언은 또다시 눈을 즐겁게 하는 돌파력을 선보이더니 직후 포지션 리플레이를 연상시키는 거의 비슷한 득점을 추가합니다. 후반전 내내 탱크 같은 모습으로 득점을 정립하는 자이언 윌리엄슨. 공격 방식이 단조롭지만 메이드만 되면 별 문제 없겠죠. 고베어는 자이언의 페인트존 폭격을 벤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고 홈팀은 상대적으로 슛이 약한 맥다니엘스의 외곽을 강요합니다. 여기에 마음먹고 공격에 들어간 타운스가 야투를 놓친 반면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던 자이언은 30점 고지를 노리게 되죠. 일단 나즈리드의 3점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미네소타. 자이언이 벤치로 들어간 구간은 약간의 변수였고 리드의 백투백 3점은 처져있던 미네소타를 일으키는데요.
아직 미네소타에게도 아주 많은 시간이 남은 시점, 자이언의 이탈 이후 홈팀의 공격이 정체되는 사이 무기력해 보였던 미네소타는 의미 있는 추격에 들어갑니다. 일찌감치 보너스 상황을 만들었던 뉴올리언스는 계속된 자유투 획득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10점차 이상으로 벌어졌던 간격은 사라진 이후였고 상대에게 무시당하던 맥다니엘스가 중요한 3점을 터뜨립니다. 역시 리그 1위 미네소타를 꺾긴 한 쉽지 않은 일이네요. 기세를 잡은 원정팀은 맥다니엘스가 추가한 코너 3점에 이어 Marshall, McLaughlin, hits the three! How about that answer? 조던 맥러플린의 버저비터마저 보태며 4점 차로 3쿼터를 마칩니다. 2쿼터 잉그램에 이어 이번엔 맥러플린이 버저비터를 터뜨리네요. 이제 두 팀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12분. 미네소타가 샤클랏 바이올레이션을 범하며 더 이상 따라붙지 못하는 사이 뉴올리언스는 맥컬럼의 3점으로 4쿼터를 출발하는데요. 기껏 다 따라왔던 미네소타의 공격이 계속 주춤하자 허브존스의 과감한 리머택이 엔드원 플레이로 연결됩니다. 역전 위기까지 놓였던 뉴올리언스로선 청룡같은 장면. 반면 흐름이 끊긴 미네소타는 아직 4쿼터 득점이 없었고 이럴 때 공격을 풀어줘야 할 타운스가 블록을 당한 직후 It'll be CJ for three. Got it! Time out, Minnesota. 맥컬럼이 터뜨린 또 하나의 3점은 접전 승부를 순식간에 13점 차로 바꿔놓았죠. 베테랑의 본전으로 뉴올리언스가 9-0 런을 만들어내자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미네소타도 베테랑 콜리의 힘을 빌리는데요. 남은 시간 7분이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승부처가 되자 홈팀은 잠시 아꼈던 자이언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자이언 윌리엄슨. 반면 카렌서니 타운스의 야투 시도는 연이어 실패하는데요. 포지션 하나가 소중한 미네소타로선 안타까운 순간이었고 후반전 들어 잠잠하던 잉그램이 콘리의 부담스러운 수비를 뚫어냅니다. 그렇게 10점차 이상의 우세를 지켜내는 뉴올리언스. 이때 후배들이 못 믿었는지 콘리가 직접 득점에 가담하면서 미네소타는 힘겹게나마 10점의 간격은 유지하는데요. 여기서 콘리의 재치를 역으로 이용한 자이언이 중요한 득점을 올립니다. 이 장면으로 그는 시즌하이 기록인 33점과 타이를 만들었죠. 자이언 제어의 실패함은 물론 고비 때마다 나온 타운스의 트롤 행동으로 좀처럼 한자릿수 차이로 진입하지 못하는 미네소타. 타임 이후 고베어의 점퍼 시도는 그들이 바라던 일이 아니었고 Zion and McDaniel. Zion trying to get there on his way to the line. Let your play do the talking. 종료 4분 전 나온 자이언의 엔드원은 상대의 의지를 꺾음과 동시에 시즌하이 기록을 새롭게 작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너지던 미네소타의 유일한 희망은 마이크 콜리의 본전이었으나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무기력함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4쿼터 들어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네소타. 팀을 힘겹게 이끌던 콜리마저 서서히 힘이 빠진 모습이었고 이 와중에 후반전 2점에 그치던 타우스는 파울아웃 당합니다. 대신 들어온 나즈리드가 뒤늦게 추격의 3점을 성공시켰지만 이미 남은 시간은 뉴올리언스의 편이었습니다. 상대의 노골적인 더블팀에 잉그램은 당황하지 않았고 그의 패스를 받은 맥컬럼의 3점은 승부를 끝내는 순간이었죠. 결국 미네소타는 주전들을 빼며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리그 1위 미네소타를 무난하게 격파한 뉴올리언스. 여러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미네소타의 부담스러운 트윈타워를 무력화시키며 시즌 하이인 36점을 몰아친 자이언 윌리엄슨이었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막을 수 없는 자이언의 골밑 공격. 리그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미네소타에게도 예외는 없었네요.